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고3 때 시기를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노트북 정리하다가 딱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진으로만 남아있고, 정시 준비 과정은 영상이랑 사진이 조금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나잘 다녀올게. 전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인서입니다. 수시가 다 떨어지고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뭔가 담고 싶었어요. 오늘이 11월 25일인데 1월 25일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두달 동안의 과정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예대를 지원을 했고 애들은 거의 다그 공부 학업 쪽으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애들 합격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한번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시작해봅시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제가 12월부터 1월 28일 정시기간에서 사용할 공간이고요. 비발디 연습실인데 되게 넓어요. 한 달에 45만원 업라이트 방인데요. 되게 피아노 소리도 괜찮고 책상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12월 28일부터 열심히 연습을 할 거니까 오늘 보증금을 냈고 보증금이 아니지 예약금을 냈고 밑에 고시원도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이런 디퓨저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졸업 여행이 끝났고요. 이제 내일이면 고시원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카톡도 보내봐야 되고 연습실 거기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놔야 돼요. 그래서 할 겁니다. 찍혔어! 여러분 오늘 입실을 한 날이고요. 제 짐이 여기 있고 이제 짐 정리를 할 겁니다. 화이팅! 내일부터 연습실 사람이에요. 시험도 사람으로 내가 웃기죠. 아직 성인도 안 된. 이렇게 휴지를 놓고 드라이기. 드라이기 놓고 라면이랑 이거 다 정리를 할게요. 네, 너가 힘들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 보내라고 했는데 안 하나 보지? 귀찮나 보지 뭐. 그래, 귀찮아서 안할 거야. 마음은 있는데. 뭐? 주문했어? 했지, 당연히. 아, 금방이네.
알겠어, 아들아. 잘 자, 사랑해요. 끝나요. 나가지 마. 안 나가. 여기는 연습실이고요. 갑자기 힘들어서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기 또 내리고 왔어요. 네, 그 잠깐 아빠 자꾸 지니까 그래서 환장 괜찮았어요. 그날 또 일주일은 회사를 계시나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결정이 잘 나왔네. 성적 잘 받았다고요. 예, 작년에 18살 때도 근무지 해서 그 지역에 갔고 올해는 두 번째 근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근무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제가 없어진 거 같아서 좀 싸워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지금 한건 아닌데 아저씨가 매너 왔는데 이도 안고 코너 안고 있을 건데 그거 하셔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았나 보다는 우리도 힘들겠지. 우리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겠지. 내가 뵐것 같은 하루를 보내서 뵙겠지. 아무 사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를 보면 회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뭐가 없냐. 사람들이랑 같이 세수 보내고 혼자 놀러 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네요. 근데 저는 이런 생활이 되게 익숙했어요. 선물 받았다. 맛있겠다. 찡찡하지. 먹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9시에 동아리 봤고요. 시험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아주 잘 봤어요. 스팀도 쳤고요. 그래서 되게 막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막 놓고 오늘로 끝이겠구나 했는데, 오늘로 끝이겠구나 했는데 뭐예요? 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안 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제가 떨어질 줄 알고 올라오고 있는데 연습해야 되잖아요. 아무튼.